책을 읽으면은 제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젊은 처자가 쓴 책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자의 사상이 들어있네. 그런 생각들은 아마 툰베리를 읽는 많은 독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는 툰베리를 읽으면서 아, 이 툰베리 속에 노자가 들어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노자의 근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무위란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인위적인 걸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무위,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위를 행하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되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노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현재 그이 뭐야 챗GPT가 나오고 뭐 수많은 뭐 AI 툴들이 나오는데 인위의 극치란 말이야 지금 이 시대가.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무위가 필요하다. 근데 무위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무위. 무언가를 하지 않고는 못한단 말이야. 행동을 하되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노자 사상의 핵심이에요. 툰베리의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할 건 제2부인데 전체적으로 제2부의 앞 부분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변해가나? How our planet is changing. 그리고 science doesn't lie.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크게 파트 2가 이런 주제로 얘기가 돼요. 크게 스테로이드를 맞은 날씨. 그래서 그레타 툰버리가 에세이를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히트, 열에 대해서 캐서린 헤이호라고 아주 그 유명한 그 학대 석학이에요. 그런 글을 쓴게 있고 또 메탄과 다른 기체들. 그러니까 우리가 온난화 하면은 CO2만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메탄이 더 하러 와요. 근데 메탄은 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근데 CO2는 그 1000년이 갈 수도 있고 2000년이 갈 수도 있고 쉽게 안 없어져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고. 여기에 대한 걸 밝혀준 사람이 지크 하우스 파더고. 그다음에 거기에 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 에어로졸에 대해서 밝힌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구름. 우리가 하늘을 매일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인다. 이 구름이 온난화에 미친 영향.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북극의 온난화 되는 거예요. 북극 온난화에 대해서 가장 첨단을 날리는 과학자가 얘기하는 에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위험한 날씨. 응? 위험한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냐? 여기에 대한 글을 쓴 사람이 그 프리데리히 오토라고 내가 좋아하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거기에 그 학자입니다. 여섯 개의 에세이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린란드. 그 예년 같으면 이게 얼음이 안 녹고 너무 6월까지는. 근데 얼음 녹은 바다를 달리는 개들과 기상학자들 이런 제목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 위를 달리는 거야 그린란드에서. 사진을 보면 이거 참그몇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스테로이드를 맞은 날씨에 이 에세이는 툰베리가 쓴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We are entering a new era of more dramatic change. 이 발음이 나는 옛날에 에라 했는데 에라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 이라 해야지. 그래서 훨씬 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북극에 있는 거대한 빙부입니다. 빙부.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이 사진이 있는데 참고 감개무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툰베리가. 이게 새로운 일상이다. 산불, 허리케인, 폭염, 홍수, 폭풍, 가뭄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기상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기상 현상은 단순히 발생 빈도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강도역 점점 세지고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사실. 그래서 날씨가 마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듯 괴력을 뿜어내고 자연재해는 갈수록 자연적 면모를 잃어간다. 그런데 이게 결코 새로운 일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기가 진단을 얘기해요. 진단한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볼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방어만 하고 있다. 그 제6차 그 IPCC 보고서에서 나온 게 30개월밖에 안 남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거 굉장히 급박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수백 명의 과학자가 모여서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은 뭐 다국적 정상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학회도 많이 열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업가들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러고, 실제로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별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직접 다른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은 별로 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후활동가, 자기 같은 기후활동가죠. 기후활동가들이 기후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대개 기후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모든 해법이 우리 손 안에 다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해법을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툰베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라고, 그게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어떤 기후 해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글을 써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보는 게. 아, 이게 노자 사상인데? 툰베리가 노자를 읽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후 변화를 막는 게 실제로 여러 가지 다 따져보면은 이게 인간 문명의 후퇴가 아니다. 지금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생산을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를 당장 못, 뭐야, 파내지 못하면은 세상이 금방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정책들이 이게 인류 문명의 후퇴가 아니라 인간의 진화, 즉 인간 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쉽게 할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종철 선생이라는 사람들 맨날 하던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얘기를 어린 20~20살짜리가 한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놀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이제 툰베리가 한 맨처음에 에세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열에 대한 연구를 학자가 있어요. 캐서린 페이호라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오른쪽 사진을 보면 말이에요. 뭐야, 디카프리오랑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또이 시시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백악관 그앞 정원에서 말이에요. 그거를 사진을 베끼고, 이 사진은 어디 나오냐면은, 테드에 나와요. 테드에. 캐서린 헤이호라고 하면 테드 들어가 봐요. 굉장히 잘 쓴,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영상인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캐서린이. 기후변화에 대항하는 일은,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론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느끼는 거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오바마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도 그 이상한 학자들이 많잖아요. 이상한 학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화대학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명박 대통령은 그 학자 이름 있고, 기후위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500 명의 인류 학자들이 모여서 그 며칠간 이 회의를 해서 쓴 글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한두 명, 한두 명몇 명, 노벨상 따라 학자들이 떨어지면, 몇명 말을 듣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개선을 회의로는 말이에요. 텍사스 공대 정치학과 교수예요. 근데 기후 전문가인데 유엔 정치학과와 정치학과의 공공정책 및 공법 분야에 이런 교수를 앉혀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이게 참 좋은 나라 아니에요? 멋있는 나라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정치학과나 법학과에 이런 교수를 모셔다가 석좌 교수를 모시면서 강의를 듣겠냐? 이 여자가 이런 말, 이 교수가 글로벌 웰딩. 이거 발음을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 글로벌 웰딩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양반 얘기하는 건 글로벌 웰딩이야. 지구 변화가 아니라 기후 온난화가 아니라 기후 웰딩. 기후가 귀해지는 기후 귀화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 in our everyday lives, what most of us experience isn't so much global warming as global wealth. 지구 온난화로 비정상적이고 극한 기상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이래로 이 글로벌 웰딩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은 심각한 폭염을 평균적으로 일생에 4번 겪는데, 2020년에 태어난 아이는 심각한 폭염을 무려 18번이나 겪게 된다. 한 번, 폭염이 생기면 며칠 가잖아요. 우리나라 말 추우면 또 며칠 가. 옛날에 3한 4원인데, 이제 3한 4한 아니에요. 더위도 마찬가지로 길어져요. 이게 오래 간다는 거야. 여러 번 겪고.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같이 하자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글을 썼고 또두 번째는 메탄을 연구한 전문적인 학자예요. 이 사람도 거기에 버클리어스란 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산화탄소가 장기간에 걸쳐 온난화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인데 둘째 온도 상승 억제 효과만을 따지면은 메탄 배출을 줄인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메탄은 배출하면은 좀몇년 있으면 없어져요. 근데 CO2는 안 그래요. 그래서 CO2가 문제라는 이런 얘기고 이런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인류학자들이. 그래서 메탄은 대기 중에 일시적으로 머물지만은 CO2는 영원히 머문다. 그러니까 CO2를 빨리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대기 오염과 에어로졸에 대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다른 공기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노르웨이 학자예요. 노르웨이 학자가 글을 썼는데 에어로졸은 지금까지는 지구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내왔지만은 우리가 기후 중립 효과로 전환해가 따라서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에어로졸 효과를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구름에 대한 내 아들의 구름에 대한 연구를 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출신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기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구름이 한편으로는 햇빛을 반사해서 우주를 돌려보내는 좋은 역할도 하는데 또 한편은 이게 다또 지구를 덮는 담요 역할을 한다. 그래서 CO2를 좀더 활성화, 그냥 그대로 머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라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지구를 잘, 구름의 영향을 잘 연구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연구한 학자고. 그래서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구름의 증폭 효과가 더 강해지거나 최악의 경우는 구름이 티핑 포인트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연구해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다음에, 북극. 온난화, 지금 가장 큰 눈앞에 물결 부닥친 게 맨날 빙하가 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학자가 바로 이 제트 스트림인데 이 양반이 제니퍼 프란시스라고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은 내가 가본 적도 있는 사우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예요. 사우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가보니까 리처드 카슨 기념관 학과가 있어요. 리처드 카슨. 그런 사람, 거기서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알만하겠죠. 이분이 한 얘기는
현재 북극은 말이에요. 전 지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엄밀한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북극은 10년마다 0.99, 또 섭씨예요. 0.9도씩 오르고 있고, 지구 전체는 10년마다 0.4, 2~4도씩 오르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20도 없는 그린란드 풍경이에요. 그린란드 맨 위에 있는, 북극 가까이 있는 그 섬이고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끝없는 이런 전경이 흐르는 거 봐. 집 앞에 바다야 말이에요. 이런 거대한 빙하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빙하, 우리나라만한 빙하도 많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그럼 이게 녹지 않아서 우리 머지않아 동해 바다까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20년 전에는 평균 5, 6m씩 녹았던 빙하가 최근에는 연평균 25m씩 녹아 내린다. 그러니까 앞에 북부에 있는 말이야, 빙하가. 그래서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탈출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당장 열을 가둬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나라 저 유엔 사무총장 해가지고 반기문 치르는 사람들이 그 COP 회의, 다시 말하면 유엔 기후 문제 당사국 회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세계 많은 지구 정상들이 다 거기 모여갔는데, 아니 우리 대통령 뭐가 됐나? 일본 수정도 거기 갔어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참 우리나라 이게 참 비극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잘 몰라 사람들이. 유엔 기후 당사국 회의가 뭔지도 모르고 전 세계에 출연됐을 때 너무 몰라요. 이게 왜 그럴까? 그건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 학자들의 설득력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오르면 다 고생을 할거 아니에요. 애들 못 낳게 되고. 근데 부동산 떨어지는 건또다 반대하네. 뭐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동산은 떨어지면은 그냥 거지 되는 걸로 끝나지만은 이 기후 문제는 안 그렇거든. 여기에 대해서 각성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리드리히 오토라고 양반 독일의 기후학자예요. 이분도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출신인데 영국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그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산업화의 시조 아니에요 영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임페리얼 컬리지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데예요. 1905년 창립했는데 교직원 교수하고 교직원은 3,350명인데 대학원 학생 수는 5,000명밖에 안 돼요. 거의 반이 넘어요. 이런 굉장한 대학이지. 여기에 소위 오토 교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레암섬 인스티튜트라는 거는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과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이렇게 궁금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나는 기후 활동가들 또 기후 연구가들을 보면 난 기특해서 얘는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논문을 썼나 이거 꼭 봐요 사실은 내가 이 오투 교수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야 기후 변화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되었는데 이미 많은 학자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원인 규명 과학은 상당히 진전을 이뤄냈고 많은 개별 기상 현상에서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을 밝혀내면서 최근 IPCC 보고서가 다른 중요한 연구 결과, 즉 인간이 일으킨 기후 변화가 이미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기상 및 기후와 관련된 수많은 극단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훌륭한 학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엮는 거, 다시 말하면 기후 문제, 또 제일 중요한 건
바이오바시티, 또 이거 생명 다양성 문제 아니에요? 인간이 죽는다 그러면은 기후 변화 먼저 난 생물 다양성. 다른 짐승들이 다 죽으면은 생명들이 다 죽으면 인간도 죽게 돼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성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툰베리가 얘기하고 그걸 앞에 에세이에서 밝혔잖아요. 얼마나 내가 볼 때는 감동스러워요. 내가 이미 얘기한 거를 이미 다 정리했네. 젊은 노자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노자 사상을 체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마무리를 들어갈게요. 툰베리가 엮은 책은 세계의 그 수많은 당장 이 시대 첨단 과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벨 다른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86명이 나오는데 86개 에세이가 나와요. 전문적인 에세이가. 노벨상들 학자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생물학자, 다양성 학자, 뭐 물리학자, 화학자, 수많은 학자들의 그것도 인류 학자들의 논문만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는 툰베리와 과학과 노자를 엮어놓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툰베리가 이런 말을 해요, 책 속에. 우리는 과학과 협상할 수 없다. We cannot bargain with the physics and negotiate with the laws of nature. 이 말은 뭐냐면 1992년에 브라질리아 지금 리오라 그러죠. 브라질리아에서 유엔 지구 정상 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The American way of life is not up for negotiation.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메리카 라이프스타일 미국 쪽으로 막 쓰고 소비하고 석유 펑펑 파내고 호화롭게 사는 이 라이프스타일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때 어떤 학자가 한 말이에요. 아니 그때 여기에 대해서 툰베리가 평가한 말이에요. 이때는 툰베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우리는 과학과 협상할 수 없다. 내가 임마 그 니들 라이프 스타일 뉴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 협상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과학과는 협상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멋있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노자의 말하고 통합니다. 위학 1위 위도 1선. 학문을 한다 그러면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쌓아가고 쌓아가는 게 좋긴 좋은데 이 쌓아가는 거는 결국은 위도일선. 하루하루 비워지고 단순화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학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 학문을 하게 되면 자꾸 쌓이잖아. 자꾸 뭐 데이터도 쌓이고,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쌓이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학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아주 뭐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툰베리의 책 속에는 이 시대의 최고의 학문에 들어있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철학에 들어있고 또이 시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